확장을 마친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시고요. 평생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항상 아끼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다짐으로 예의를 갖춰 부부의 첫 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서 신랑 신부 인사. 여러분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신랑 김보영군과 신부 김지혜양이 서로의 맹세를 담아 혼인서약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신부님이 사랑의 맹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서약. 항상 정직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심신을 건강하게 하여 당신이 언제나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 신랑 김보영. 자, 박수. 혼인서약.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일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되도록 화목한 가정을 가꾸겠습니다.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아내를 통해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2023년 7월 8일 신부 임옥수입니다.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랑 신부의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예물은 이 자리를 빛내줄 신부의 저는 신랑의 아버지 되는 김병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보영이와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지혜는 양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허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혼인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7월 8일 신랑 아버지 김병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